K-Daily TV 인사이트 시간 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지연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바이오 소식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하여간 바이오가 업종 지수로 제일 좋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석지연 기자와 함께 하는 이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내용도 갖고 있는지 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늘 제목에서도 봤지만 퀀타매트릭스 이 회사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차트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이처 본지에 이제 관련 기술을 게재를 한 건데요. 논문을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국내 진단 업계 중에서 네이처 자매지에다가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자매지에다가 게재를 한 적은 되게 많았는데 네이처 본지에 게재를 한 거는 퀀타매트릭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거기가 아무 기술이나 실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네이처 본지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네. 이 퀀타매트릭스가 임상 미생물 진단 기업이에요? 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폐혈증 의심 환자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네. 이제 그 기술 진단하는 그 플랫폼에다가 넣으면 네. 이제 폐혈증인지 아닌지 진단해 주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빠르게 찾아주는 기술을 보유한 곳입니다. 퀀타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하지 않아도 그 플랫폼에서 네. 이 환자는 이 폐혈증이 맞고 그래서 지금 뭐 ABC 약을 네. 쓰시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 기술이 이제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원고가 네이처 본지에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네, 이 중 소수만 최종 게재를 그러니까. 받고요. 이거를 확률로 따져보니까 약 5% 이하로 알려집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위 5%임을 입증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퀀타매트릭스가 이번 네이처 본지 게재한 논문이 뭐 핵심 저자가 아니다 또는 뭔 얘기예요? 그런 회사가 만든 기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말들도 나온다고 제가 전에 받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네이처 본지에 그동안 게재를 못한 건 다들 이제 응용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주로 하기 때문이고 기초 연구가 주로 네이처 본지에 많이 게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핵심 저자가 맞습니다. 퀀타매트릭스가 서울대 공대, 서울대 병원, 퀀타매트릭스 이렇게 세 곳이 이제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주도를 한 거고요. 예. 서울대 공대 팀을 이끈 게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여를 굉장히 깊게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처 본지 게재된 그 논문 안에 있는 기술이 원래 퀀타매트릭스 가지고 있던 원천 기술 두 개를 활용했습니다. 사실상 핵심 저자가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텍 대부분이 이제 응용 연구를 하고 있고 기초 연구를 안 해서 네이처 본지에 네. 잘 못 오르는 거다는 또 퀀타매트릭스가 이번에 네이처 본지에 게재된 거는 응용 연구입니다. 19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의 결과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응용 연구를 이제 다른 바이오텍들이 많이 하지만 다들 이제 네이처 본지에는 아닌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조금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드물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종종 1년에 두세 회사 정도 이렇게 네이처 본지에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이런 논란은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드문드문 어쩌다 한번. 근데 이번에 또 처음이라면서요, 응용연구 쪽에서는. 예, 제가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이제 예전에 유전자 가위 기술 툴젠의 창업자가 네, 네. IBS라는 이제 또 다른 그 소속
이 다른 그 시점에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된 적이 있다고 제가 찾아는 봤는데. 그건 옛날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툴젠이 그러면은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됐다고 말할 수 있냐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약 툴젠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의 최초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자꾸 뭐 흠을 잡으려고 뭐 한이 없는 건데 지금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기술을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어떤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가 좋아서 그게 네이처 본지에 실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확인한 거니까 더 이상 뭐 큰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기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이게 폐혈증 관련된 거다. 네. 그 기존에 폐혈증 진단 그리고 항생제 찾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일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되게 위험한데 되게 빨리 진행되는 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사망 원인 1위죠. 폐혈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폐혈증 진단 시간을 퀀텀 매트릭스는 원래 3일 걸리던 거를 13시간 이내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아, 하루도 아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3일 사이에 돌아가셨을 많은 분들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사회적 의미도 조금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네이처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네. 폐혈증 진단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앞에는 이제 혈액 배양, 피를 뽑아서 이 병균을 이제 증폭을 시켜야지 이게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 배양.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균인지 파악하는 그 미생물 동정과 균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균의 이름이 뭐냐를 따지는 게 두 번째 단계. 폐혈증을 유발시킨 아주 구체적인 병원균이 뭐냐. 네. 그러면 이제 그 균에 대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렇겠죠? 세 번째가 맞는 항생제를 찾아주는 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개입니다. 단계가. 네. 여기서 이제 기존의 원래 퀀텀 매트릭스 제품은 디라스트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항생제가 맞는 것인지 찾아주는 여기에서만 주로 이제 병원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밑단에 마장 최종 단계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논문에서 소개한 거는 이 앞단에 혈액 배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최소 하루, 최대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를 단축시킨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퀀텀 매트릭스가. 이거 의미 있겠는데요. 그 자체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오래 시간이 걸리던 시간을 많이 끌던 혈액 배양 기술 이 단계를 단축을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각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이제 전용 병리사님들이 투입이 돼서 수작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뭐 혈액배양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또 다른 플랫폼에 이걸 옮기고 지금 시스템. 네, 지금 현재 시스템. 세 개가 통합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여기서 해고 끝내고 1단계 끝내고 2단계 또 가야 되고 사람이 가서 또 하고 네. 그다음에 3단계 또 가 사람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밤새 일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밤에는 쉬시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균의 개수도 세야 하시고요. 그분들이 뭐 염색도 하셔야 되고. 아, 그러니까 수작업을 하는군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평균 3일이라는 시간인데 퀀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기술을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 통합을 시킨. 그 트라이얼 버전을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플랫폼이 24시간 완전 자동화 된 거죠. 그러면 이 퀀텀 매트릭스의 이 기술이 장비예요? 아니면 무슨 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겁니까? 이게 다 그걸 다 포함한 하나의 있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시약 같은 것도 그 테스트한 시약도 같이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환자 혈액을 뽑아서 이제 그 장비에 넣으면 이제 알아서 다 이제 최종 그 항생제 찾는 단계까지 그 기계가 혼자 해준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기계하고 시약이나 이런 게 별개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문이 따로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퀀텀 매트릭스가 그 장비만 한다고 그러면 장비 매출만 나오는데 시약 매출은 또 별개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한다는 얘기면 매출이 이를테면 되게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폐혈증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인도 잘 알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워낙 빨리 진전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하자마자 며칠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게 많고 또 수술 중에 뭔가 때문에 감염이 되면서 폐혈증으로 가서 네. 그 수술 중에 잘못되시는 또 굉장히 사태가 상황이 안 좋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폐혈증이 왜 이게 심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건지 저는 이렇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뿐이고 조금 더 의학적으로 해야 되나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 폐혈증이라는 게 위험한 병인 겁니까? 네. 그 폐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피 속에 병균이 검출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다 깨졌다는 신호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시라도 빠르게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재기능을 하도록 그 항생제를 빠른 시일 내에 투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곧바로 사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정말 총각을 다투는 병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총각을 다투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은 이 폐혈증이 그만큼 위험한 병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 싸움이고. 네. 근데 퀀텀 매트릭스의 이 기술은 이 시간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네.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그만큼 많이 이렇게 네. 구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뭐 비상장사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 뭐 그냥 이런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상장하면 보세요 정도인데 이 회사는 상장사잖아요. 네.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이처 본제 실렸다라는 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줄 것인가? 실질적으로. 네. 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더니 일단은 이제 네이처 본지에 게재될 확률이 5%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게재 건은 사실 이제 퀀텀 매트릭스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든다라는 걸 입증한 그런 셈이 그렇죠. 됩니다. 투자 시장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투자 업계 의견이 나오고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보통 진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십 상대를 찾는데도 훨씬 수월해질 거고 특히 뭐 투자 그리고 M&A 시장에 있어서도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쓸 당시에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였는데요. 아마 지금은 1000억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800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저평가된 시가총액도 매력을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경쟁사였던 퀀텀 매트릭스의 경쟁사였던 곳이 6000억 원에 가까운 액수로 이제 글로벌 더 큰 그 진단업계 시장에 인수가 됐다는 네.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총 현재 30조 원대인 이제 프랑스 대형 진단 업체 비오메리웨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2022년 5월에 미국의 스페시픽 다이아그노틱스라고 퀀텀 매트릭스의 경쟁 사격인 작은 바이오텍을 지분 100%를 약 4억 1,6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스페시픽 이라는 기업은 퀀텀 매트릭스랑 입찰 경쟁 때마다 마주치던 경쟁사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스펙시픽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기존의 퀀텀 매트릭스처럼 제가 그 마지막 단계에 네. 항생제 찾아주는 그것만 했다면서요.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에도 그리고 그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기업임에도 6천억 원의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인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퀀텀 매트릭스는 위상이 다른데 네, 훨씬 더 그러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몸값이 6천원 평가받았으니 이제 퀀텀 매트릭스 지금 시총 현재 보면 이제 권성훈 대표가 퀀텀 매트릭스 대표가 시총 100배를 이야기한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그때가 시총 800억 대랄 때라고 그랬죠. 100배면 네. 이제 8천억 대라는 건데. 100배면 네. 네. 아, 지금 8조. 100배니까 8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글로벌 소위 말하는 다국적 그런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뭐 처음부터 뭔가 약품이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위고비 같은 걸 만드는 노버디스크 같은 것도 사실 그 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좀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라는 건데 결국 이것도 전 세계에서 다 발생하는 게 폐혈증이고 하니 또 네. 시간을 다투는 네. 그런 병인데 네. 그거를 정말 지금의 뭐 5분의 1 정도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네이처 본제 실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 거라면
글쎄요, 정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형 그런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앞서 저도 이번 달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패션이면 그냥 잠깐 뭐 상반기 못 올랐으니 하반기 좀 오르다가 그냥 다시 또 옛날로 돌아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석 기자랑 저도 지금 벌써 한 두세 달째 이렇게 매주 바이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 실체가 그러니까 막 매출이 많이 나오고 뭐 수익이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되게 알짜배기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 계속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 저는 바이오 출입 기자다 보니 이제 좀 심을 실어주고 싶기도 하고 살이 안으로 굽으면 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이슈들을 좀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네. 당장 이제 지난주 금요일 26일 날 제약 바이오 기업이 사실상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맞아요. 평가가 네.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 주가 이제 175개 중에서 115개가 상승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중에 4개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승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SLS 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엔젠 바이오, 셀리드가 각각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도 있었네요. 상한가 종목에. 네. 예. SLS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랑 화이자 등 이제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예. 저희 이제 이데일리가 22일 날에 이제 유료 기사로 먼저 이제 이 SLS 바이오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맡게 됐다. 이런 소식을 좀 먼저 전해 드렸고 이게 네. 26일 오전에 무료로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확 올랐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위고비 같은 경우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약 1,800억 원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숨에 이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품질 관리 계약을 맺음으로써 1위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 위고비는 머스크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대박 약이 네. 됐죠. 네. SLS 바이오의 수익성도 이런 계약 때문에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L 바이오가 위고비 관련돼서 품질 관리를 해준다라는 이걸 조금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까? 생산은 아니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가기 직전에 네. 이제 뭐 이것이 이 약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이렇게 검수하는 일종의 반도체에서 패키징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그다음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엔젠 바이오 역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예.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이라고 이제 빅파마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랑 손잡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정밀진단 사업 확대를 했다는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퀀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적 얘기 들었고 네, 마지막에 어떤 종목 있습니까? 셀리드 주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최근에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영향이 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23일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적용된 독자적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이 미국이랑 러시아에서 각각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게시를 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게시가 되자마자 이제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오늘도 아마 네, 오늘도 지금 그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6개월에 34%인데 최근 6개월에 34% 오른 거에 절반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한가를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석 기자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14%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자. 네. 최근에 이제 국내뿐 아니라 뭐 미국이랑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예. 있어서 그래서 투자자들 관심을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특허를 등록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관심 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참 바이오 쪽이 좋으려니까 좋은 소식들이 계속 약간 석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 이데일리 기사들을 통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만, 위고비 얘기 잠깐 나와서 비만 치료제, 이게 요즘에 글로벌 바이오계 가장 큰 화두라고 지난번에 석 기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네. 거고 기존의 위고비나 이런 거는
주사를 맞는 거고 네. 그다음에 로슈가 임상 1상 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그게 경구용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네. 근데 비만 치료제가 더 진화를 한다면서요. 네,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제 이야기인데요. 지난 25일 기준으로 한 28%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도 한 2%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건 미국 얘기죠? 네, 전날 비만약 후기 임상 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출시를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소식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임상 2상 시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개발 일정이 1년 단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건 그만큼 임상 결과가 좋다는 얘긴 거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킹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잘 아시다시피 GLP-1을 활용한 비만약을 월 한 번 맞는 제형, 그리고 먹는 제형, 이 두 가지로 동시 개발하고. 주사약, 그다음에 경구약. 네. 예. 주사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잖아요. 네. 싹센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결국은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사용자 편의성이. 네. 네.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지금 사실상 일라이 릴리랑 뭐 노보 노디스크를 뛰어넘을 제품을 내놓는 거게 되겠죠. 편의성 측면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경구용 버전도 있다면서요. 네. 경구용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에 임상 2상 시험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죠. 비만약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이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특히나 비만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이 비만약 이슈는 실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익이나 매출로 이렇게 연결도 이미 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 비만 쪽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은 이 비만이 아직 그 명확하게 어떤 약으로 나오거나 이런 기술이 확해서 어디다가 기술이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여기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좀 간접적으로 품질 관리를 해주거나 아까처럼. 또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약효를 몸 안에 약효를 늘려주는 뭔가 월 1회, 뭐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네,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포함이 되고요. 어디요? 인벤티지 랩이라고 코스닥 상장사도 포함이 되고 뭐 그 에이프릴 바이오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마디로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그러게요.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자체 비만 약을 이제 딱 내놓기보다는 비만 약 생산에 필요한 또는 그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는데 사실은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네. 업그레이드되는 게 없는데 지금 그 속 기자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비만 치료제 신약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막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뭔가 성과를 내는 방법은 중간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거나 약효를 높여주는 그런 식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건 사실은 바로 먹힐 수가 있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2030년 안으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술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임상도 거쳐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라 우리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일종의 규모의 경제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석 기자 말씀대로 돈을 중간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중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요즘 바이오 업체들 주가 좋으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